아니, 내가 넘겨야 돼. 예,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잘 드셨어요? 아니요. 한 마디 해야 되는데. 저 국태석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초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오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못 뵀어, 못 뵀어. 국장님, 간단하게.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오늘 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네.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위원회 개혁을 잘 이룰 거라는 점에서는 뭐 기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이렇게 산화하셔서 너무 안타깝고요. 뭐 여러 가지 이 뭐 복합적이네요, 감정이. 네. 현석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저게 뭐지? 왜? 일부러 옷도 노란색 입으신 거예요? 네, 얘가 만들어줬어요. 오늘 그 기분이 어떠세요? 정권 교체하고 이렇게 와보시니까. 너무 좋아요. 찡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이요. 울산? 날씨 더운데 우리 애기까지 와갖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하나 있으면 어떠세요?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세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할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8년 전 대통령님께서 뿌린 씨앗이 오늘날 수천만의 담쟁이로 촛불로 살아나 결코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벽을 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앞길을 밝혀주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그리스입니다. 역사는 김대중 노무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뜨겁게 기억할 것입니다. 수만 마리 새떼들 날아오르는 날갯짓 같은 환호와 함성 들리십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모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